사랑하는 메가스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우리 고1, 고2 학생 여러분들 이번 방학 때 이제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여름 방학 때 여러분한테 진짜 진짜 중요한 학습법 하나 좀 알려줄게. 알겠어? 여러분이 진짜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한 방법. 그 여러분 어떤 거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신감이 중요해. 그치? 자신감.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가 수학 선생님이 됐나를 생각해보면 정확히 기억나. 초등학교 5학년 때야.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어. 그때 산수라 그랬거든. 산수 경시대회.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산수 경시대회 가서 100점 맞아서 상 받아오면 그 당시에 무슨 뭐 하여튼 게임, 그 당시에 게임팩이었어. 뭐 아직도 드래곤볼 Z, 뭐 툰가. 그 게임팩을 사주겠대. 너무 갖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날 정말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막 늦게까지 막 공부했던 기억이 나.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산수경시대회를 봤어. 근데 전교에서 산수경시대회 상 받은 학생이 3명인가 2명인가 하여튼 3명인지 2명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3명인가 2명이 하여튼 100점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받았어. 받았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엄마한테 그 팩 받고 막 그랬어. 근데 그때 그 상을 내가 딱 받자마자 학교 선생님이 야 김성훈 산수 엄청 잘하네. 와. 그래서 그때부터 뭐만 하면 아 김성훈 산수 잘하네 수학 잘하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아 그래 나는 수학을 잘하는구나. 나는 수학을 했더니 그냥 막 100점 받고 그러네. 그래서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 안에 그래 나는 수학 잘하는 애야. 나는 수학 잘하는 애.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 또 한 번 사건이 더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야.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어쨌건 뭐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인지 뭐 모르겠어. 하여튼 그때쯤이야. 하여튼 그 전날 시험인데 늦게까지 막 공부를 했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나온 중학교가 그때 제가 단대부 중이라는 데를 나왔는데 중학교가 하여튼 수학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오는 걸로 유명했어. 그냥 다 무조건 주관식에 다 서술형이야. 그 당시 막. 하여튼 어렵게 나오는 걸로 유명했어. 하여튼 늦게까지 막 그냥 꾸역꾸역 막 하여튼 공부를 했어. 그리고 그때 우리 아빠가 와서 막 봐줬던 기억이 나. 그래서 아빠가 너 이것도 모르냐 이 자식아 하면서 막 아빠한테 혼나가면서 밤새 공부를 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주관식이고 뭐 서술형이니까 사실은 자기 점수를 모르죠 전혀. 끝난 다음에 뭐 대충 뭐 할 거면 애들이 어려웠다 그러고 나도 그냥 어려웠다 이렇게만 느낌이 끝났어. 딱 끝났는데 이제 채점이 딱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발표를 딱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전교 일단 1등. 전교 1등이 99점이래. 100점은 안 나왔대. 뭐 서술형에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1점이 감점돼서 99점이 1등 딱 이러더라고. 우리 전교에서 딱 수학 1등이 99점이래. 어떤 애가 딱 받았어. 그 다음 2등이 78점이래. 78점. 근데 그게 쌤이었어. 김성은 78점. 나도 나도 놀랬어. 내가 78점? 내가 2등?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원래 맨날 전교 1등 놓치지 않는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60점이었어 수학이. 걔가 60점. 딱 한 번 그랬어요. 근데 뭐 다음은 안 그랬는데 그때 한 번 그랬어. 그때 한 번 딱 그 사건. 뭐 너무 좋았지. 난 수학 진짜 잘하는 애구나. 와. 여러분 진짜 선생님은 말이야. 이건 진심이야. 막 수학적 머리가 되게 뛰어나고 선생님 그렇지 않아. 선생님 진짜 그렇지 않아. 선생님 평범해. 내가 볼 때 수학적인 머리 선생님 뭐 막 뛰어나고 막 이렇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당연히 그냥 한 중상 정도인 것 같아.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야. 근데 그럼에도 선생님한테 인생에 있어서 그 두 번의 경험은 두 번의 그 경험은 말이야 선생님이 인생을 바꾼 것 같아. 난 수학 잘하네. 난 수학 진짜 잘하네. 뭐 이런 자신감? 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요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공부를 잘하려면 그 시험을 대박치는 경험이 있어야 돼. 난 이거 확신하거든. 수학을 왜 못하니? 라고 보면 수학 잘 봐본 적이 없어. 쌤 저 수학적인 머리가 없으니까 못 보죠. 아니 그렇지 않아. 진짜 그래 좀 수학적 머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자기가 받던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딱 한번 받아내잖아? 그러면 애가 바뀌어. 옛날에 서초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제가 수업하면서 그때 이제 예비고1 학생들을 뭐 가르칠 일이 있었는데
예비 고1이었어. 그러니까 겨울방학이 돼 중3 애들이 되는 거지. 예비 고1. 고1로 올라가는 걔네들을 막 가르치는데 그중에 하여튼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애가 아니야. 근데 얘가 그 뭐 윈터스쿨 하는 기간에 처음에 두 번째 때 무슨 이렇게 매주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서 얘가 100점을 딱 받은 거야. 그래서 야, 너 수학 엄청 잘하는구나. 칭찬을 한번 해줬어. 근데 얘가 저 수학 못하는데 뭘 못해요. 엄청 잘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 그 칭찬이 기분이 좋았는지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번에도 100점, 100점, 100점. 그러더니 막 부모님한테 전화가서 아유 고맙습니다. 애가 원래 수학을 막 그러더니 얘가 그 피해를 받아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얘가 세화여고에 갔었는데 세화여고에 올라가가지고 첫 그 중간고사 때 고1 첫 중간고사 때 전교 2등을 한 거야.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어. 얘가 원래 중학교 때 그냥 그럭저럭 잘하던 애래. 중상 정도 하던 애래. 근데 얘가 방학 때 한 번 그 쪽지 시험 같은 거에서 100점 받는 그 기억이 야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공부에 재미를 드리고 기쁨을 느끼더니 결국에 처음에 전교 2등을 만들어내더니 뭐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 잘 몰라요. 알았어. 연락이 뭐 잘 되진 않았어. 여러분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몇 번이고 보는 일들이야. 한 번에 탁 잘 보는 그 경험 그 경험이 바꾸더라고. 여러분 혹시 수학을 지금 못하신다면 또 근데 선생님 여러분들이 국어를 잘한다면 영어를 잘한다면 뭐 어떤 탐구 과목을 잘한다면 뭐 잘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니 잘 돌이켜 생각해봐. 어떤 경험이 있어? 그치 100점 받았던 기억 또는 뭔가 하여튼 잘했던 기억 내가 영어 잘하는구나 내가 국어 잘하는구나 내가 이거 잘 보는구나 라는 경험이 있을 거야. 그 경험이 딱 생기니까 자신감이 들어와서 나 할 수 있어 그거 아닐까? 여러분 고3 때 가서 이 경험을 하자는 조금 늦는다라고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까? 이번 여름방학이 여러분에게 큰 기회다. 진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무슨 포인트로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수학을 잘 못해요 하면서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을 해.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뭐 할까요 하면서 다 뭘 물어보냐면 선행학습에 대해서 물어봐. 선생님 제가 이번 방학 때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럼 미리 여기까지 다 끝내놓으면 되겠죠? 미리 이걸 다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 안 했니? 우리 아들 영훈이도 지금 선행학습 하더라. 네?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선행학습이라는 게 선행학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못 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 선행학습이 탄탄히 돼 있으니까 잘 봐?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건 지금까지 명확하게 증명된 거잖아. 이번 여름방학 때 그래요. 뭐 학원도 다니고 뭐도 하면서 뭐 미리 뭐 좀 끝내놓자. 뭐 좋아. 그래. 그거 좋다고요. 근데 그게 메인이 아니야. 그럼 메인은 뭔 줄 알아? 메인은 잘 들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이 어딘지 아시나요? 잘 모른다면 선생님께 여쭤봐. 선생님 이번 2학기 때 수학 중간고사 범위가 어디예요? 라고 미리 물어봐. 그래서 그 범위 들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번 방학 때 여러분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뒤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여러분 9월 달에 가서 볼 시험 있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가서 보게 된 그 시험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시험이다라고 목표를 잡고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서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잖아. 못 끝내고 아이고 진심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니까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있는 범위를 완벽하게 공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진짜 풀어볼 수 있는 문제 한번 다 풀어보고 거기 내용만큼은 완전 천재가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한번 반복해서 해봐.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대박을 쳐봐.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와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바뀌어. 여러분이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아보라고. 근데 지금까지 받아본 적도 없는 점수를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 받아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때 선행 안 해서 어떻게 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수많은 학생들을 봤어.
그 뒤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잘 받아봐.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야. 더 잘 본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알았어? 그 다음 고3 올라가서 고2 올라가서 더 잘해. 이게 완전히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꿔놓는 포인트가 딱 될 거야. 알겠습니까? 아, 자, 진심이야. 진심. 자, 이번 여름방학 때 뭐 하자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보게 될 2학기 중간고사. 고 시험 범위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하고 학습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든다.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내 인생을 바꾸는 시험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준비한다. 그래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딱 받아내면 그 다음 선생님한테 와봐. 진짜 선생님 말에 맞나 틀리나 봐봐. 와, 뜬금없이 수능 준비를 미리 하겠다느니 무슨 뭐 선행을 뭘 빼겠다느니 그거 계속 매번 방학 때 해봤잖아. 그거 아니야. 알았어? 그거 아니야. 이해가셨나요? 자, 요 영상을 보신 우리 고1, 2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들은 요 영상으로 인해서 지금 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세요. 잘 볼 거예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